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에 승리하는 한승 중국어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쫑무 퀘이퀘이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주시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차오시가 뭡니까? 차오시가 슈퍼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오시가 팡 하게 되면 이것은 슈퍼 직원입니다. 이건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요 다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뭔가요? 답은 A가 되겠어요. 자, 왜 A가 되냐? 종하고 리에 대해서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거 문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얼마나 깁니까? 엄청 길죠, 그렇죠?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전치사가 나왔으면요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문제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가 왜 틀렸냐? 정이나 리나 둘 다 의미상 뭐뭐부터 from과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좀 다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정이 나오죠. 정이 나오게 되면요 어디까지 반드시 A 지점으로부터 어떤 B까지 이동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만 해서 공간적인 움직임,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든 공간이든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술은요 이동 개념인 취나 따오 같은 것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는 무엇이냐? 리는 바로 기준점에서 가늠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서술어는 보통 웬 아니면 찐. 서술어는 리가 나왔을 때 서술어는 웬 아니면 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한번 볼까요? 한번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 제가 쓴 걸 보겠습니다. A, 리, B, 웬, 찐이 있으면 이건 뭐냐? A라는 지역은 B의 기준점에서부터 가늠했을 때 멀다 혹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서술어가 웬 아니면 찐이 나왔다. 그때는 뭐냐? 종이 아니고 리로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냐? 기준점이 어디냐면 회사예요. 목적지는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집은 회사에서부터 매우 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신없이 풀다 보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가 명령했어요. 누구냐면 비서에게. 미슈가 비서가 되겠죠. 나를 차를 태워서 보낼 것을. 나를 차를 태워서 보낼 것을. 그렇죠? 왜냐면 우리 집은 회사에서부터 매우 멀다. 나는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차에 타서 갔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B를 보겠습니다. B가요, 여러분들 딱 이게 속임수 문제죠. 완전 속임수 문제예요. 왜 속임수 문제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죠? 예, 봐봐요. 이게 차오시, 팡 하게 되면 이게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방향이 있으니까 빼이 대신에 뭘 쓰고 싶냐? 여러분들, 어디 어디로 향하다 했으면 여러분들, 샹 아니면 왕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속임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차오시어 팡이 뭐라고 했죠? 슈퍼 관계자 직원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게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죠. 일단은 이게 사람이 되니까 빼이가 될 확률이 높죠. 일단 샹하고 왕은 아니겠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 경보음이 갑자기 울렸기 때문에 한 구매자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슈퍼 관계자에 의해 끌려가서 검사를 받았다. 이상이 뭔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소지하지 말아야 될 물건 소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갔던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그러니까 차오셔팡이 꼭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죠? 아닙니다. 차오셔팡은 바로 슈퍼 관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빼이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끌려갔다. 맞는 표현이에요. 거기다 또 따이조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속기 쉬웠겠어요. 따이조가 뭐 가지고 가다니까 이쪽으로 향해 가지고 가다. 얼마나 속기 쉬웠겠어요. 속임수 문제예요. 속임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속임수 문제에 절대로 제가 안 빠지게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속임수 문제 여러분들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본다면 이제 C하고 D는요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비엔슈어 비엔왕 자 여기 봐봐요. 여기서는 왕이 되겠죠. 쪼춘데 왜냐 왼추가 뭐냐 멀리죠 멀리. 이거야말로 진짜 뭐냐면 그거 방향성이 있잖아요. 먼 곳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비엔슈어 비엔우 비엔저 하게 되면 말하면서 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면서 먼 곳으로 갔다. 문제 없죠? 이건 정말 왕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그다, 我听不见, 他们的任何声音. 이거 뭡니까? 내가 그들의 어떠한 음성도 안 들릴 때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없겠죠? 그죠? 걷긴, 말하면서 걷긴 걸었는데, 언제까지냐? 내가 그들의 음성이 안 들릴 때까지. 그 다음에 D번 보겠습니다. 이번 세기에 초기부터 중기까지 농민이든 공업인이든 아니면 지식인이든 모두 내 자신의 밥그릇에 대해서 걱정을 만화에 요리하게 되면 뭐냐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문제 없겠죠? 우른스 농민 우른스 A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하이스 그 다음에 B는 지식 문제 하나였네요. 그죠? 이것도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A 아니면 B가 딱 두 명일 때는 물론 A 하이스 B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뭐냐면 세 명일 때는요 우른 시 누구누구 그 다음에 하이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B번 같은 속임수 문제 절대로 안 걸리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뿌리 뽑아드릴게요. 이 독힐 부분.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